우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애들 아빠가 소문에 소문으로 듣고 와가지고 애기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저를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죽였냐고 얼마나 저를 캐피듯이 때렸는지 상관도 없는 이웃집 총각이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 집 있는 일을 또 얼마나 폈는지요. 뭐 이런 놈이 있냐고. 응?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동네 청년들이 막 대들으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와가지고 덜랑달랑 하더니 어느 날 짐을 한 차례 싣고 왔대. 그래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삽시다. 당신 7년 동안 뭐하고 왔어? 누구랑 살다 왔어? 어떻게 하겠다 왔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봐. 할렐루야.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쨌거니 장로는 됐어요. 장로는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용서도 합시다. 사랑도 합시다. 양보도 합시다. 그러면은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그저 주님이 아니시오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전도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쉬어보면 내가 전도한 분들이 가반수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냥 시간만 있으면 가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막 김치 담아서 퍼돌리고, 시간만 있으면 또뭐 해가지고 퍼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요. 뭐 눈꽃 뜰새 없이 다니고.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랄하시는지도 몰라. 이 벙어리가 교회를 갔으면 불쌍히 여기야 할거 아니요. 그저 벙어리라고 무시하고 저 정보미사일 그때 그 놀른 쌀 섞인 거 그거 갖다 밥해 먹으면서 저희들은 밥을 먹고 나는 누룽밥을 주고 그런 또 구박을 또 받으면서도 저는 말씀을 믿었기에 주님 성경을 읽어보니 벙어리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저 권사님들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저를 구박하나이까? 아버지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기도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전도하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이런 종이도 없고 우리 장로님네 그 두껍게 선반에 보면은 밀가루 푸대를 깨끗이 해가지고 올려놨어. 그건 뭐 하려고요? 이 방바닥 장판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훔쳐다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위도 없었나 몰라. 그냥 그거 그냥 이빨로 다 질겅질겅 해가지고 그거를 요 손바닥 반만하게 우려가지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아줌마 교회 나오세요. 총각 교회 나오세요. 아가씨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막 댕기는겨. 이만큼을 써가지고 댕기면서 천국 있다고. 그러면 아저씨들이 한결같이 아줌니들이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그렇게 가지고 말씀이 전도를 하면 지게를 지고 가던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 지게를 받쳐놓고 쫓아가지고 그걸 뺏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이 지랄하고 댕기면 천도가 던진다고. 그래도 또 세면종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또 그러고 댕기면 권사님이 보고서 야 이 바보야, 네가 그 지랄하고 낑낑거리고 댕기고 그렇게 하고 댕기면 전도가 더 안 된다고, 전도가 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나니까 이제 집을 들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문고다리에 손이 쫙쫙 들러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 밥상에다가 밥을 해갖고 가면요, 이 반찬이 막 상해서 미끄럼을 탄다고 막 얼어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그 추운 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좀 독이 약었어. 그래 아르목에다가 발을 조금 파묻고 잠깐 들어놓는데요, 애들 아빠가 발로 탁탁 차면서 일어나봐 이 병신아, 일어나봐 이 병신아, 있나봐 이 병신아, 병신아. 입이 확 돌아온 거예요. 입이 이렇게, 야 이 병신아, 어? 아침 그 차가운 냉기 맞고 댕겨서 입이 돌아왔디야. 이 벙어리에다가 말 못하는, 야 육갑이란 육갑을 단디야. 그래서 내가 말로 하지 왜 발로 차냐고 그랬더니, 야 이 병신아, 뭐 들리는 소문이 네가 뭐 만지면 병 낫는다며 네 주둥이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 못했을 때는요,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하면 아 그래 봐봐야 좀 주물러봐, 주물러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게 이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는 야 들리는 소문이 네가 주물러면 낫는다며, 네 주둥이도 주물러서 고치라는 겨. 그래 반대로 막 누르면서 안 되는 거, 이렇게 된 게 안 되는 거요. 야 이걸 해봐라 이렇게 봤더니 뺀지를 주는 겨. 확 물어가지고 돌리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 막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네도 안 되는 거. 역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도 안 되는 겨. 야 그럼 이걸 해봐. 그래서 또 봤더니 도라이바를 주더라고. 도라이 돌리라고. 그때는 내가 비릇 벙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내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때도 안 나오고 역사도 안 나와. 그랬더니 자전거 타, 이거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침으로. 그래서 그냥 수건으로, 옛날 스카프가 어디 있어요, 수건으로 그냥 스카프지 수건, 얼굴을 닦는 그 수건으로 그냥 목을 둘둘 싸고 자전거를 타고 조마지 가는데 펑크가 퐁 하고 펑크가 나. 재수 더럽게도 없다고 방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찬바람을 하면 굳는다고. 그래서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갔어.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가고 이제 저는 방에 가가지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침을 살지어다. 그러시더니 침을 살지어다. 침 사라는 그 음성이 며칠 몇 달 전부터 들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무슨 놈은 나한테 침을 사라느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엄숙한 음성으로 얘야 침을 살지어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더니 아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돌돌 싸고 교회로 막 가서 왜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여시걸래 왜 그랬냐고 그래요. 그래, 새벽 예배 가서 잠깐 잠녔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사르겠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침을 뭐요? 이렇게 쪽지를 주시는겨. 써보라고. 하나님이 침을 사르겠다고. 하나님이 침을 사래요? 침이요? 우리 목사님이 심란하신겨. 새벽 예배를 잘하고 가서 입이 돌아가고 와가지고 침을 살아가니까 심란하시니 게 쥐여 아버지 쥐 침이요? 쥐여 아버지 시오 막 이러시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번 가서 사보자고.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어요. 꿈에 본 침을 사갖고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겨. 우리 사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교회 가서 주님 침을 사르게 해서 침을 샀는데 지금도 입이 안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얘야 거울을 봐라.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자리를 봤더니 노란 황금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도 이거 보이냐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한번 침을 놔보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더니 입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는 침을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침을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는 사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안 믿는 자 침을 나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고 믿는 자 침을 나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37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도 이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도 감사한지 제가 침자리는 노랗게 보여서 돋보기를 안 쓰거든 웃는데요. 말씀은요. 안경 안 쓰면 못 봅니다. 침은 그냥 침자리가 보이니까 그냥 찔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경찰이 한번 와서 저를 차에 태워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네 목줄기에 침을 놓고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어요. 여름에 논디에다 또 놓고 논디에다 또 놨더니 곪어서 막 진물이 질질질 흘러. 여름에는 막 파리가 앉어. 장로님들이 얘 버버야 말하기도 전에 썩어가지고 죽었다. 또 권사님들도 아이고 냄새나 비켜 비켜 비켜. 내 옆에 앉지마. 얼마나들 말리는지 침을 그만 보라고. 주님께서 그만 돌아갈 때까지 놔야 한다고. 그리고는 침을 열심히 놨어요. 3년 뒤는 해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믿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 버버바 아멘이라고 하네. 아우 이 버버바 할렐루라고 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구합시다. 저는 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세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이 말씀이 주님 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순이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기가 어떻게 그렇게도 혓바닥이 뻣뻣한지 좀씩 요 목청에 붙었던 이 동그랗게 뭉쳤던 혀가 쨈씩 펴집니다. 지금도 제가 물 말아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물 안 먹으면요 목구녕으로 밥이 안 넘어가니까 목청하고 이 혓바닥이 동그랗게 말린 거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럼 물 마르면 그냥 이짝 틈으로 그냥 생기니까 이 큰 혓바닥이 똘똘 뭉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혀가 똘똘 뭉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도 감사한지 믿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막 불 앉혀놓고 내가 어디가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보라고 내가 어디가 목아님이냐고 혀가 안 퍼지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경찰이 붙잡혀 가지고 갔어요. 침 논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신고했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 그 인간이 신고한 거요. 우리 집사람이 새끼 하나를 잃고 미쳐가지고 침쟁이라고 침을 사다가 문누무 사람을 찌르는데 사고 당할까 염려했더니 처벌해달라고 왼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제일 먼저 신고한 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십니다. 이 침을 통해서 전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침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렇게 한 토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내일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첫날은 10시 30-40분까지 해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전도된 것까지 푸는데요. 아직 뭐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토막을 치고 내일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자초적 또 내일부터 간증이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신청만 해놓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 분명히 하십니다. 저희의 기도원에서 보면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유방암이 침자리를 통해서 젖꼭지가 찢어지면서 이만한 주먹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살아있고 자궁암에다가 침을 땄는데 원장님 저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배를 싹 문질러주며 기도했더니 자궁으로 암덩어리가 술술술술 나와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암 환자는 고쳐놓고 100만원 달라면 아니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얘야 너는 침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거저 받은 의사 거저 사용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지금 내가 부흥에 온 게 정장이라도 입고 왔지. 그냥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 원장이 누구냐고. 예, 저 아래 가면 원장이 설교하실 거예요. 다 그냥 보냅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내가 딱 성전에 올라오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누가 원장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후에 올라오니까 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겸손합시다. 참으로 우리 겸손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 후에 능력에 우리 승리합시다.